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30만원대 베이스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. 뭐 10만원대, 20만원대, 30만원대 쭉 해가지고 제가 500만원 이상까지 한번 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가지 악기들이 30만원대에 있지만 오늘 소개할 악기는 스윙의 재즈 70S, 70년대 재즈 베이스를 모토로 제작한 그런 악기고요. 스윙 베이스는 이 베이스가 두 번째인데 콜트도 좋고 또 뭐 사이어도 정말 좋지만 스윙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스윙은 되게 빈티지한 사운드를 재즈 느낌을 최대한 이 저가형에서 입문용에서 되게 잘 만들어낸 베이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팬더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되게 이런 하이하고 그롤링이 좋게끔 제작을 한 악기고, 사이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액티브하면서 모던하게 제작을 했고, 콜트는 그 중간을 되게 잘 제작해낸 그런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스윙 베이스의 뭐 어떤 장점이라면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 38만 5천원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40만원이 넘어갔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최저가로 찾아보니까 38만원 뭐 거기서 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덕베이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, 인터넷 최저가에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홈페이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악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, 이렇게 딱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블럭인레이라 그러는데, 이 블럭인레이를 70년대 이런 재즈 베이스 보면, 팬더에서 만든 베이스를 보면 그 모양을 이제 그 외관을 그대로 이제 디자인했다는 거고요. 70년대 뭐 20플랫의 악기를 보통 21플랫을 많이 하고 있는데, 이 악기는 그 70년대 베이스를 그대로 모토로 했기 때문에 20플랫을 하고 있고요. 바디는 트랜스 레드 컬러예요.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저가형에서는 베이스 우드나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, 이 악기는 스완 펀시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펀치감이 굉장히 좋고, 보면은 이렇게 애쉬 나뭇결이 되게 이쁘게, 30만원대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애쉬 나뭇결이 잘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악기 밸런스도 좋고요.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쏠리네요. 그래도 악기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고, 피니쉬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체적으로 훌륭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바인딩 한 데에 칠 같은 게 약간 덧대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새 거 박스에 뜯어도 그렇게 악기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크게 완벽한 품질,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거의 좋은 품질을 알려주고 있고, 저도 악기를 많이 이제 저가형 악기들도 취급을 해서 받아보는데, 박스에서 뜯었는데 이제 공장에서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은 악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 악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. 메이플 렉, 메이플 지판, 70년대 재즈 베이스 사운드라고 하면 굉장히 그 알렉살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연주를 했고, 마커스 밀러도 당연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, 슬랩 사운드나 이런 게 되게 좋고, 핑거를 하더라도 그로울링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 볼륨에 원톤, 그게 간단합니다. 베이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악기를 사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볼 때, 가격대별로 이렇게 좀 정보를 드리면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, 뭐 가격, 소리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. 로즈와 메이플 차이는 분명히 있고, 뭐 브랜드마다 사운드 성향도 다르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악기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덕베이스에 오시면 뭐 콜트나 스윙, 사이어 뭐 이런 다양한 베이스들을 오프라인에서 편하게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. 지금부터는 이제 가볍게 사운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